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1년 3월 13일 토요일 비행 시작합니다. 오늘은 안성 서운산에 왔어요. 오늘 예보는 북서풍에 그리고 구름이 많이 꽉 낀 예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중증구름이 꽉 예보상으로 꽉 꼈지만 뭐 그렇게 구름이 많은 느낌을 못 받아요. 자, 이렇게 했어요. 거기서 빨리 이륙장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탐색을 하면서 상승되는 구간을 기억했다가 거기서 올라가는 상승풍을 하나 딱 잡아서 이륙장 위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 상승되는 구간이 있어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운용선에서 열을 잡지 못하면 고도가 낮아져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마지막 봉우리 산이 끝나는 때까지 거기서 열을 잡아야 됩니다. 자, 여기 열이 있어요. 또 데자뷰가 되죠. 지난주에 천안에서 서운산까지 왔을 때 잡았던 자리에요. 여기서 이륙장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내렸죠. 지금 다시 그 자리에서 열을 살살 달래가면서 잡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오늘은 좀 더 다이나믹합니다. 바람하고 열이 바리오 울리는 소리도 지난주는 부드럽게 또 일정하게 이렇게 울렸지만 오늘은 낮은 고도지만 바리오 소리가 짧고 강하고 또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적이고 그러니까 상승되는 구간하고 하락되는 구간하고 교차하면서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그래서 이륙장 위에까지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서운산의 특징은 동풍으로 이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서풍 이륙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풍으로 비행하면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은 지금 서운산에서 알 수가 없죠. 비행을 안 해봤으니까 항상 북서풍 이륙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안 같은 경우는 동풍, 서풍 다 되기 때문에 그 천안 흑성산의 동서남북으로 특징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서운산은 서풍 이륙장입니다. 동풍으로 이륙을 못하기 때문에 동쪽으로 넘어가서 비행을 하지 않으면은 요 산의 특징을 잘 몰라요. 그리고 동쪽으로 넘어간다는 뜻은 내릴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장거리를 가야 할 마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 말하는 동안에 이륙장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오늘은 3명이서 비행을 왔습니다. 레전드 형님하고 이륙의 달인 권영희 형님하고 저하고 원더맨 이렇게 셋이서 비행을 했고 비행을 항상 제가 먼저 나갑니다. 왜냐면 이륙을 제가 잘 못해요. 그래갖고 형님들이 잡아주고 너 먼저 나가서 열이나 찾아라 하고 항상 제가 먼저 나가요. 그리고 이륙을 제일 잘 하시는 환영이 형님이 항상 마지막에 뜨십니다. 저는 일단 이륙장에 올라와서 좀 여유가 생겼어요. 동료들이 이륙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저는 살살 고도를 올리면 됩니다. 물론 빨리 고도를 올려서 저 혼자 날아가도 되겠지만 그러면은 재미가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올라와서 같이 가는 게 거리를 멀리 안 가더라도 훨씬 재밌습니다. 그리고 같이 비행을 하러 왔기 때문에 같이 비행을 해야죠. 같은 동료고. 자, 레전드 형님이 이렇게 했네요. 글라이더가 저하고 똑같은 엔저 3 디자인도 똑같고 사이즈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몸무게도 몸무게는 제가 좀 더 나갑니다. 키가 좀 제가 더 크기 때문에 몸무게가 키만큼 더 나가요. 3월 달이면은 지금 3월 중순이에요. 그러면은 봄 기상입니다. 완전히 거칠고 약간 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도 가스가 꽉 껴 있어요. 예보상으로는 중층 구름이 꽉 껴 있는 걸로 나왔는데 보호 영향으로 시계가 그렇게 맑진 않아요. 가스가 꽉 껴 있다는 거는 뭐 열이 더 셀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가스에 막혀서 구름에 막혀서 조금 순화돼요. 그러면은 안전한 동기상의 손맛을 다이나믹한 손맛을 제대로 보긴 어렵죠. 이제 해가 잘 나는 곳으로 가면은 봄기상의 본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근데 지금 화면상으로 봐도 약간 뿌옇죠. 이 정도까지는 조금 부드러운 기상에 속합니다. 레전드 형님이 앞으로 쭉 빼고 아직 열을 못 잡고 있어요. 제가 잡았던 그 곳까지 쭉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거기서부터 살살 달래서 제가 올라왔듯이 레전드 형님도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거기서 팔자 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상승 구간을 캐치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탐색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되는 곳에서 또 상승봉을 하나를 딱 걸어서 이륙장 위에까지 올라올 겁니다. 이륙장 위에까지 올라오면은 저는 버티기만 하면 올라오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이륙장 위에서 저하고 비슷하게 근처에 올라오게 될 겁니다. 레전드 형님의 특징은 열이 서운산에서 잘 안 잡힐 때는 남쪽 사면으로 갑니다. 남쪽 사면으로 가서 항상 올라오는 버릇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쪽 사면은 항상 열이 잘 태요. 좀 거칠고 그렇지만 열이 잘 튀기 때문에 낮은 고도에서도 남쪽 사면에서 항상 잡아서 올라오십니다. 저는 앞으로 빼서 다가봐서 올라오는 스타일이고 레전드 형님은 이제 남쪽으로 가서 제일 거칠은 거기서 올라오기 쉽게 센 거를 잡아서 올라오는 거를 즐깁니다. 자, 그리고 이륙장에는 이륙의 달인 우리 환영이 형님께서 혼자서 글라이더를 피고 이제 이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비행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원로에 항상 말번을 띄우니 뭐 그렇다고
선수용 글라이더가 말벌로 나가기에는 그 헌영이 형님이 예, 용납을 안 합니다. 아, 또 자기가 이득을 잘하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북서풍의 날개를 대각선으로 깔아놓고 혼자 이득을 하시기 때문에 누가 잡아줄 때는 그냥 앞쪽 방향으로 깔아놓고 뛰면 되는데 혼자 할 때는 바람 방향하고 정풍에 맞춰놓고 그러고 이륙해서 날개를 안정시키고 이륙하게 됩니다. 우리 이륙의 달인 환영이 형님은 투쓰리 글라이더 오전 마트라를 타고 계십니다. 그리고 레전드 형님은 저하고 똑같은 벤저3를 타고 있고요. 자, 저는 또 11을 잡았어요. 여기서 돌리는데 빨리 올라와줘야 한 분이라도 올라와줘야 스타트를 할 겁니다. 오늘은 고도가 일단 1000m를 넘어야 스타트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레전드 형님하고 지난주에 여기서 1000m도 못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은 3월 13일이죠 올 들어 고도가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오늘은 1500m까지 올라갔습니다. 1500m만 돼도 X시약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있으면 2000m 뭐 많을 때는 2500m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봄에는 그렇게 올라갑니다. 아직도 밑에는 레전드 형님하고 환영이 형님이 이륙했는지 아직 보이진 않고 이륙했네요. 글라이더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것이 헌영이 형님이었는데 글라이더 보이네요. 아직 이륙 안 하고 계시고 레전드 형님이 아직 헤매고 있습니다. 남쪽 사면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아직 거기서 열을 못 잡고 이륙장 앞쪽으로 저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밑에서 제가 지금 여기서 열이 있으니까 아마 저기에도 열이 있을 거예요. 저기서부터 올라오는 거니까 순식간에 아마 저 있는 데까지 올라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쪽으로 산 뒤쪽으로 보면은 이 벌판 쪽에는 구름이 안개처럼 보이지만 동쪽 뒤쪽으로는 그래도 구름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넘어가서 백곡 정도 가면은 거기서 최고 고도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구름이 잘 형성되어 있으니까 거기가 조금 거칠 수도 있겠지만 고도를 거기서 최고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서운산에서 비행할 때는 항상 타스크를 서운산 그다음에 저 백곡저수지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진천이나 청주 그쪽으로 잡고 그다음에 이제 문경 잡고 거기서 더 간다면 여태까지 문경만 찍고 문경까지 골로 해서 서운산에서 비행을 했어요. 1년 만에 제가 문경으로 그 골 타스크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포항까지 찍었습니다. 꼭 포항까지 간다는 게 아니고 문경을 넘어서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갈 수 있으면은 포항까지도 가보는 거죠. 오늘은 세 분이서 나와서 일단 몸풀기로 비행을 하고 기상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기상 좋은 날 비행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 기상이 아리까리하고 자신이 없을 때, 그때 오히려 좋은 비행이 되곤 합니다. 내일은 예보상으로 오늘보다 더 좋을 것으로 예보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보다 30분 일찍 이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일이 오늘보다 좋은 비행이 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이죠. 지금 살살 달래서 올라가고 있고 조금만 기다리면 아마 곧 올라올 겁니다. 이 서운산은 말 그대로 가운데 구름 문자가 들어가죠. 이거 산.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서운산. 우리 저기 구독자님, 러브러브님께서는 상서울 서자를 쓰신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상서로운 구름이 머무는 산. 이런 뜻 같네요. 그 말대로 서운산 정상 위에는 늘 구름이 있어요. 늘 구름이 있고, 구름도 이제 아주 좋은 구름. 그런 구름이 항상 있고, 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서운산에는 청룡사지도 있고, 청룡사 절도 있습니다. 청룡사의 절의 유래를 찾아보면, 서운산 위에는 항상 상서로운 구름이 있다고 했죠. 그 구름에서 용이 구름을 타고 내려옵니다. 서운산으로. 그래서 서운산에 내리게 됩니다. 우리 용어로 착륙이죠. 그 자리가 바로 청룡사. 그래서 파란 용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상서로운 구름이겠죠. 그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서운산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 자리가 청룡사라는 절입니다. 이런 얘기가 서운산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운산 이 벌판 쪽은 전부 다 논이죠. 논이고 평야고, 안성은 안성평야로,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안성평야는 우리나라 평야의 대표적인 평야지대죠. 쌀 생산지고, 그 쌀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또 안성은 손재주가 좋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안성에서 뭐를 만들면은 자로 재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삽니다. 그래서 안성맞춤이란 말이 있어요. 그 안성에서 도자기든 그릇이든 공예든 뭐를 이렇게 딱 사면은 그냥 아주 딱 맞아요, 나한테. 쓰기도 좋고. 그래서 안성맞춤. 안성에 대해서 아는 거 다 끌어봤습니다. 자, 이제 서운산 정상에서 한 1000m 정도 올라왔습니다. 밑에는 아직도 다 이륙을 했는데 레전드 형님이 아직 안 올라오셨고, 여기서 이렇게 딱 볼 때 벌판 쪽 말고 뒤로 돌았을 때 산을 한번 보시죠. 보면은 다 산이에요. 어디 평야가 없어요. 전부 다 골짜기골짜기 산산. 그리고 요런 서운산의 특징은 제가 지난주에 비행할 때 열을 찾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산 모양을 보고 찾았어요. 지난주에는 위에서 비행을 하다 보면은 산이 열십자나 별 모양, 삼각형 이런 골짜기들이 합해져 가지고 봉우리를 이루는 그런 형태들이 서운산에는 굉장히 많아요. 골짜기 골짜기마다 그런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산은 열이 좋습니다. 뒤로 넘어갈수록 더 좋고, 또 앞에 있어도 앞에서
아주 센 열을 잡아서 멀리까지 드리프트를 시킬 수도 있고, 왜냐 앞에가 아주 평야 지대예요. 눈이고 햇빛만 잘 받고 바람만 적당히 불어준다면 벌판에 있는 열이 이쪽으로 다 몰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곳도 안성 서운산입니다. 안성 서운산이 동서남북으로 장거리가 가장 길게 나오는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기고 힘들지만 등산을 하면 글라이더 가방을 메고 한참 동안 한 20분 정도를 1륙차까지 올라와야 되지만, 그거 이제 열도 좋고 다이나믹한 비행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 자주 올라오곤 합니다. 항상 100% 다이나믹함을 주는 거는 비행하기 전에 이륙할 때 실망시키지 않고 무조건 다이나믹한 이륙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륙장이 좀 협소해요. 협소하고 할 때마다 조심스럽죠. 아이고, 언제 올라오려나. 저는 구름 밑에서 유유자자 빠지지만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전드 형님이 이륙장 위에 올라탄 것 같습니다. 이륙장 위에 올라탔으면은 워낙 서클링을 잘하기 때문에 금방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기다려주면은 자기는 기다리지 않고 더 높이 더 멀리 말도 없이 사라지곤 합니다. 사라지면 또 저는 또 뭐라고 쫓아가요. 악셀에다 100% 밟고. 그리고 타스크를 짜놨다고 해드려도 자기 맘대로 가요. 왜 그쪽으로 갔냐, 약속은 이쪽으로 가기로 해놓고 그러면 가고 싶어서 갔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저번에도 천안에서 비행할 때 바람 방향하고 틀리게 뭐 이상하게 좀 어렵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SC를 뭐 한 어느 정도 가다가 같은 곳에 착륙해서 물어봤더니 왜 일로 왔냐 했더니 옛날에 자기가 여기서 일하던 곳이라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왔다. 그래서 저는 그냥 따라가서 거기 내렸습니다. 기다리면서 저는 고도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머리 위에 구름이 있습니다. 1000m를 넘은 것 같아요. 이제 1000m를 넘었기 때문에 무조건 뒤로 넘어갈 겁니다. 평택 엑설시 팀에 여기 평택에서 뭐 20년 뭐 30년씩 비행하신 형님들이 많은데 이 뒤로 넘어가는 거를 망설여요. 뭐 옛날에는 뭐 많이들 넘어갔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바람 쐬서 밀려서 넘어간 것 같고, 그리고 근처에 살기 때문에 지리를 잘 알아서 뭐 픽업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뭐 비행을 하면 내가 라떼는 말이야 왕년에 뭐 노매드 타고 뭐 타고 막 이래서 저기도 갔었고 여기도 갔었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비행을 하면 절대 안 넘어오십니다. 뭐 뒤로 넘어가면 뭐 큰일이나 날 것처럼. 근데 지금 우리 저기 박진열 선수하고 저하고 레전드 형님하고
살살 꼬시고 있어요, 형님들. XC 한번 나가보게, 같이 나가게. 계속 꼬셔가지고, 실력이 안 되고, 초보자인 사람은 열심히 가르칩니다. 최 작가님 막 꼬셔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서, 볼레로에서 글라이더도 투급으로 업그레이드 했어요. 업그레이드 하고, 또 비행을 또 잘 해요. 그래서 내일은 기대됩니다. 오늘은 아마 레전드 형님하고 저 둘이 가지만 내일은 떼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이구, 금방 바로 엉덩이 아래까지 올라왔습니다. 역시 서클링을 잘 하십니다. 금방 올라왔어요. 못 올라올 줄 알았는데. 자, 이제 스타트할 시간이 슬슬 다가옵니다. 헌영이 형님도 오늘 손맛을 좀 제대로 봤는데, 착륙장에서 나무를 캐고 계셨습니다. 제가 또 XC 갔다가 우리 최 작가님이 또 어디 다녀오시다가 제가 이륙하는 걸 보고 픽업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 작가님. 오늘 픽업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자, 동영상을 좀 찍었어야 되는데 못 찍었고, 그냥 비행하는 것만 찍었습니다. 자, 저 밑에서 레전드 형님이 저하고 같은 방향으로 서클링을 하고 계시고, 저는 지금 뿌옇죠. 구름이 점점 구름 베이스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1300이 넘고 막 이 정도 되면은 일단 출발할 겁니다. 레전드 형님이 충분히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많이 올라오셨어요. 이렇게 화면이 뿌옇죠. 이건 구름이에요. 구름 밑에 오면은 이제 구름이 점점 높이 올라가서 진해집니다. 자, 이제 동쪽 방향으로 기술을 맞춰 놓고 이제 슬슬 스타트 합니다. 앞에 왼쪽 오른쪽 흰 구름이, 뭉게 구름이 있습니다. 저쪽 가면은 조금 고도가 좀 팡팡 튈 것 같아요. 비행하다가 서클링을 하고 이러다가 레전드 형님이 갑자기 없어집니다. 분명히 내 밑에 있었는데, 나를 따라왔었는데, 뒤를 봐도 없고 아래를 봐도 없고 위를 봐도 없고. 그럴 때는 멀리 한 바퀴 돌면서 딱 봐야 돼요. 어딘가에 혼자 순식간에 센 열을 잡고 한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부전도 안 해줘요. 자기만 혼자 올라가요.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오른쪽 아래에서 저보다 낮은 고도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낮은 고도로 간다고 계속 요 상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비행은 내가 높이 출발했어도 나중에는 내가 밑에 들어가게 되고 변수가 많아요. 오늘 또 XC 트랙 그 고정 배터리를, 저번에 고장난 거를 또 연결했어요. 충전이 안 됩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얼마 안 가요. XC 트랙을 구동시키면. 배터리가 또 있나 찾아보고 없는 거 확인하고 그냥 포기하고 지퍼를 닫으려고 하는데,
이놈의 지퍼가 또 안 닦여요. 여기서부터 좀 거칠은 구간인데 빨리 지퍼를 닫고 비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동안 레전드 형님은 어딘가로 없어집니다. 이따가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지퍼 잠그느라 글라이더는 뭐 지멋대로 바람 방향 부는 대로 그냥 가고 있어요. 겨우 닫았습니다. 자, 이제 비행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드리버 거리죠. 봐도 글라이더는 안 보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아래를 봐도 없고, 위를 봐도 없고, 뒤를 봐도 없고, 일단은 파스크를 찍어놨기 때문에 일단 백곡 저서지 쪽으로 갑니다. 그 앞에도 구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구름을 보고 가고 있어요. 우리 레전드 형님은 저 왼쪽에 저보다 훨씬 높이 그새 올라가 있군요. 왼쪽으로 한 몇백 미터 좌측에 보드를 금방 올렸네요. 저보다 높게 아직도 서클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비행의 미움이죠. 내가 밑에 있다가도 순식간에 열 하나 잡으면 전세는 역전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열을 한 따위 잡고 지금 아주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저도 저쪽으로 바로 가긴 뭐하고 저 앞에 있는 구름을 보고 따라가다 보면 이곳은 날이 좋을 때는 열이 많이 빵빵 튀어요. 그거를 잡아서 저도 보드를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돌려봅니다. 약하게 계속 그래도 상승은 하고 있어요. 아마 레전드 형님 쪽이 상승이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쪽은 약 몇백 미터 정도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갔을 때는 열이 있을 한번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여기서 그나마 있는 열을 가지고 약하지만 조금씩 고도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레전드 형님은 좌측에서 고도를 한 따위 잡고 앞으로 나오면서 고도 손실이 많이 됐어요. 이제 저하고 비슷한 고도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왼쪽에서 고도를 잡고 있지만 또 어디를 튈지 몰라요. 또 제가 또 한참 서클링을 하고 있을 때 또 엉뚱한 생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서 또 엉뚱한 데서 고도를 또 한참 잡고 그리고 나보다 먼저 스타트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금방 쫓아가죠. 이제 저 있는 데로 왔어요. 계속 약하지만 부드럽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서클링을 하고 레전드 형님도 와가지고 제 옆에서 같이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서운산에서 일단 뒤로 넘어오면은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도 있고, 그리고 채석장도 있고, 백곡 저수지 가기 전에 요 앞에가 채석장입니다. 골프장과 채석장 사이에서 열을 한번 잡아서 고도를 많이 올려놔야 또 이제 저희 저수지를 건너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못 잡게 되면은 저수지 옆에 논이나 산에 붙어서 다시 한번 고도 사냥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잡으면은 거기서 뭐 호수 옆에서 저수지 옆에서 좀 불안하게 고도 사냥을 하지 않아도 벌판까지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레전드님하고 저하고 같은 열에 들어왔습니다. 레전드 형님은 비행 경력만 30년입니다. 지금 지도자로 따지면 아주 오래된 지도자급에 속하겠지만 자격증과 상관없이 제2의 고수입니다. 처음에 패러가 들어왔을 때 맨몸으로 부딪혀서 그래도 사고 한번 다치지 않고 비행을 배워서 지금 여러 사람을 가르쳤죠. 다 가르쳐서 그 배운 사람들이 지도자도 되고 심판도 되고 선수도 되고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평택팀에서 저와 또 다른 선수들과 같이 비행을 하고 계십니다. 골프장과 채석장 사이부터 약하지만 그렇게 세진 않은데 계속 상승이 되고 있어요. 서클링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서클링을 계속하고 상승이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바로 엉덩이 아래 고압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열을 잡았을 경우에는 이 고압선 걱정을 안 하고 바로 너무 건너뛸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열을 못 잡으면 고압선을 못 건너기 때문에 고압선 주위에 낮은 산에서 다시 한번 고도를 올리게 됩니다.
달려서 고압선을 건너뛰고 이렇게 어려운 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고압선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쉽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구름이 있어요. 지금 쭉 퍼져서 있지만 아마 저 구름 중 어느 한 곳을 헤딩하게 될 겁니다. 구름 높이로 봐서는 약 1500m 정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저 구름이 최고 고도가 될 것 같습니다. 비행하면서도 안 보였지만 또 우리 레전드 형님이 화면에서도 안 보입니다. 저보다 높이 안 보이는 곳에서 또 올라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잘 찾아봐야 되겠어요. 어디서 고도를 한따위 잡았나. 지금 무전을 하는 거 보니까 저 오른쪽 앞에 오른쪽으로 여기 구름이 많이 뭉쳐 있는 곳 그쪽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구름에 들어가려고 그쪽으로 막 가는 것 같아요. 저도 방향을 약간 수정해서 레전드 형님하고 11개 차이 이상 벌어지지 않고 하기 위해서 수정을 조금씩 하면서 쫓아가고 있어요. 왜냐면 11개가 차이가 2개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뭐 각자 비행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빨리 쫓아가도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기 앞에서 서클링해서 올라가는 게 보일 때 바로 가야 돼요. 그래야 또 형님이 스타트할 때 나는 서클링을 하고 올라가게 되고 다음번에 형님이 또 열을 찾아서 서클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먼저 가게 되면은 또 제가 열을 찾아서 서클링을 하게 되고 그럼 다음 사람이 고도를 이빨에 잡고 잔뜩 고도를 올린 상태에서 오면서 또 쉽게 열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남쪽에서 저보다 고도를 훨씬 높이 잡았어요. 구름이 많은 쪽으로 갔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려고 작정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여기 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도를 최고로 올려서 저도 구름에 헤딩을 하고 여기를 탈출하겠습니다. 보이는 저 수지가 낚시도 많이 하고 또 제 영상에 선산에서 비행을 하면은 자주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백곡 저 수지라고 저 수지 앞에 논에서 착륙하다가 다시 올라간 경험도 있고
여름 좋아요. 저쪽이 겨울에도 좋고 봄에도 좋고. 열은 낮은 곳에서 잡아서 올리는 것보다 높았을 때 조금 올리고 조금 가고 조금 올리고 조금 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높을 때 열이 걸리는 게 찾는 게 가장 쉬워요, 비행하기가. 지금은 계속 일정하고 약하게 계속 올라갑니다. 1.1m나 1.5 이 정도 되겠네요. 자, 저 앞에 레전드 형님이 구름 많은 곳에서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쪽으로 갑니다. 자, 발효 소리가 좀 좋습니다. 자, 요거를 잡으면은 바로 머리 위에 구름이 있기 때문에 구름까지는 쉽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영상하고 비교했을 때 발효 소리 세게 울리죠. 이 정도로 일정하게 돌다가 갑자기 발효 소리가 세집니다. 그러면은 좀 비행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일정하게 울리는 게 제일 좋고 약했다가 강했다, 약했다가 강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일단 구름까지 왔어요. 여기서 이제 점점 안개가 낄 겁니다. 안개가 끼는 것처럼 앞이 안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구름 속에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땅이 보일 때 방향을 확인해 두고 그 다음에 타스크를 맞춰 놨기 때문에 구름에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빨아들입니다. 그럼 땅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되죠. 자, 이렇게 구름에 들어왔어요. 이제 땅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데 이제 완전히 안 보이게 되면은 방향 감각이 완전히 상실이 됩니다. 상하 좌우 위아래 균형 잡기도
이상하게 구름 속에서 균형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눈의 시력에 의해서 상당히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시력의 감각이 무시하고 사라지게 되니까 균형 잡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GPS 타스크를 맞춰놨죠. 그거를 보면서 한 방향 그리고 땅이 보이는 쪽으로 계속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날개는 구름 속에 머물러 있고 탈출을 이제 모든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탈출을 하죠. 하지만 구름에서 빠져나올 때 하강은 피할 수 없어요. 지금도 앞이 뿌였습니다. 레전드 형님은 아마 구름 속에서 조금 더 하강을 피하면서 어느 쪽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지난주 영상은 아주 약하고 부드럽고 햇빛이 안 나고 그 상황에서 열을 잡고 XC를 한 영상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보면은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여유가 상당히 있어요. 거칠지 않고 약하고 그래서 서클링 하고 이러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머릿속에서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레전드 형님이 구름에서 빠져나온 위치를 봤어요. 그래서 악셀레더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악셀레더를 한 70% 70-80% 밟고 쫓아가고 있어요. 저 앞에서 점이 하나 보이는데 저 앞에 있습니다. 원래는 저 방향이 아닌데 구름이 저쪽에 많이 끼니까 저 방향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같이 비행하니까 그쪽으로 수정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악셀레더를 밟았을 때 지금 속도가 한 65km 정도 순간 속도가 나오고 있어요. 또 말하다 말았는데 약하고 햇빛이 없을 때 구름이 꽉 꼈을 때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부드럽게 여유있게 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봄철에 햇빛이 강하고 열이 빵빵 칠 때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빵빵 튀면은 거기서 감으면 그냥 올라갑니다. 웬만해서는 열도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림 그리고 자시고 할 거 없어요. 그냥 그림 그리기 전에 글라이더 이미 올라가 있어요. 정신 차릴 틈이 없어요. 그냥 살을 내면은 최대한 높이 써머리 끝나는 지점까지 잘 감아서 올라가서 빠져나오는 방법, 이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중간에 빠져나오거나 튕겨져 나오거나 하면은 고도 손실도 심할 뿐더러 또 와류에 맞을 써멀 와류에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거칠을 때고 거칠을 때는 상승되면은 피하지 말고 무조건 감고 올라가야 됩니다. 가고 있고 구름이 여기가 진천 시내입니다. 진천하고 서운산 백곡저수지 이 산을 산지대를 산악지대를 딱 넘으면서 구름이 싹 없어져요. 지금 무전을 하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서로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엑스시트의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았습니다. 조금만 더 비행을 하게 되면은 형님한테 배터리가 없으니까 길 안내를 해라 하고 형님은 오케이 하고 자기가 이제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다스크 찍어놓은 걸 볼 수 없을 때는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같이 비행할 때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형님이 먼저 가서 방향을 알려주고 열이 있으면 열도 알려주고 그리고 반대로 또 제가 먼저 갈 때는 제가 찾아주고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비행하는 맛이 쏠쏠합니다. 자, 이제 진천 시내를 지나서 이제 벌판을 건너가고 있어요. 건너가고 있는데 하늘을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저기 백곡 저수지 산악지대를 벗어나면서부터 구름이 싹 없어졌어요. 여기서도 구름이 좀 있어야 열이 좀 여기저기서 막 빵빵 튀는데 그럴 때는 어딘가에서 유지만 되는 곳이라도 있으면은 좀 버텨야 됩니다. 버티면은 시간이 지나면 여기도 저쪽 바람 서풍 계열이기 때문에 여기도 날씨가 갑자기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뭐 레전드 형님을 쫓아가는데 형님이 나보다 고도가 높아요. 여기서 저는 열을 못 찾으면 그냥 여기 어딘가에 내리게 될 겁니다. 산악지대를 빠져나오면은 지금 바닥에 지면을 보면은 논이 많죠. 도로 있고 뭐 군데군데 집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다 논입니다. 내릴 때는 많아요. 이렇게 논이고 그 도로 옆이고 그 다음에 냇갈 옆에 둔치 같은데 그런데 XC가 뭐 별겁니까? 보도 잡고 바람 타고 가다가 또 보도 빠지면은 내리기 좋은데 내리면 됩니다. 이게 바로 XC예요. 논에 내릴 때는 논에 전부 상태가 있으니까 전기줄만 잘 피해서 내리면 되는데 우리 비행하는 사람들은 선글라스를 좋은 걸 많이 끼고 있죠. 싸구려 선글라스를 끼지 마세요. 싸구려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은 이게 좀 어두워요. 햇볕이 강할 때는 별로 잘 모르겠지만 햇볕이 좀 약하고 특히 어느 때 피해를 가장 많이 보냐면 착륙할 때 고글이 좀 안 좋거나 불량품인 경우는 특히 싸구려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거 만원 2만원짜리 그런 걸 낄 때는 착륙할 때 전기줄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하죠. 낮은 고도에서 전기줄에 감게 되거나 부닥히게 되면은 뭐 최소한 몇백만원 글라이더 날아가는 건 기본이고 온도 어딘가 스크래치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 비행하는 사람들은 비행을 재밌게 하고 싶으면은 장비는 뭐든지 인증 받은 거 그런 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날개는 물론이고 하네스, 헬멧, 뭐 계기 그리고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날개를 타고 아무리 좋은 장비를 타도 파일럿이 제대로 봐야지 안전하게 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글만큼은 좋은 걸 써요. 뭐 다른 분들도 다 좋은 거 쓰시지만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직 그런 개념이 없어서 다다익선 싼 거 많이 사가지고 자주 잊어버리니까 덤벙대는 성격에 그래서 선글라스도 뭐 싼 걸로 갖다가 막 여러 개 삽니다. 뭐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또 하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착륙할 때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를 자주 잊어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착륙할 때 안 보이니까 선글라스를 벗습니다. 벗어서 고도가 낮으니까 급하니까 하네스 안쪽에다 던져놔요. 그러면 스커트 안에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착륙을 하게 되고 착륙해서 선글라스를 찾아서 찾으면 다행인데 또 생각을 못하고 글라이더 가방을 또 그대로 쌉니다. 그러면 뭐 선글라스가 깨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고글을 이거 맨날 이렇게 비행할 때마다 잊어버리고 깨지고 하는데 좋은 거 쓸 필요 있나. 그래도 좋은 거 하나 사봤어요. 딱 그러니까 착륙할 때건 이륙할 때건 선글라스 벗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 전기줄까지 선명하게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글은 진짜 싸구려 쓰지 말고 이게 비싸지 않더라도 지금은 운동선수들이 끼는 거 사이클 선수 스키 뭐 이런 것들 고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 그리고 스키 탈 때 스키 선수들이 또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또 하여튼 많이 있죠. 뭐 등산객이 많이 쓰는 거 낚시할 때 뭐 낚시 잘하려면 또 선글라스도 좋고 깨야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어느 수준 이상의 인증이 되고 그런 것들을 사용해야 비행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어딘가 낯이 익습니다. 여기 혹시 열이 있을까? 여기 조그만 산이 있어요. 저기 공장도 있고 시멘트 공장인지 뭐 무슨 공장인지 굴뚝에 연기가 올라오는데 뭐 공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요만큼 왔을 때 여기가 진천 이륙장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번 정도 두 번인가 한 번 비행해 본 것 같아요. 여기 형님들이 바람이 강할 때 바람이 셀 때는 여기서 비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여기 하재 감시 전망대인가 하여튼 저 앞에 이 땜방 있는 데가 거기가 이륙장입니다. 여기서 지금 위에 구름도 없고 바람도 없어요. 여기서 고도를 못 잡으면 요 앞에 내려야 됩니다. 딱 계속 하강이 되고 뭐 손에 딱 걸리는 것도 없고 바람이 세서 뭐 리치라도 되면은 버틸 수가 있겠는데 지금 리치 바람도 안 나옵니다.
웬만하면 이륙장에는 상승이, 상승풍이 밀려오는데 그거 하나도 없어요. 작은 골짜기에서 올라오는 골바람밖에 지금 없습니다. 이럴 때는 벌판으로 나가서 열을 잡아야 되는데, 벌판으로 나가서 나갈 때 또 바람이 불어주게 되면 그 열이 또 여기로 옵니다. 이륙장 쪽으로. 이륙장이 한도가 좀 높으면은 뭐 비벼볼만도 한데 여기는 뭐 되게 낮아요. 이 형님들 말에, 특히 레전드 형님 말에 의하면 진천에 오면은 그 이륙장에 붙이게 되면은 여기 열이 좋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보도를 잡고 또 여기 뒤쪽을 건너뛰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금만 버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점점 이륙장 아래로 빠집니다. 일단 20분 정도만 버티면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20분까지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희망입니다. 여기서 빠지면 바로 내리게 될 겁니다. 빠졌습니다. 그 자리 가보지만 이미 바람은 꿈켰고 열도 꿈켰고
됐다. 내려야 돼요. 여기서는 더 이상 열이 세게 쳐준다면 올라갈 수 있겠지만 내릴 장소를 찾아야 돼요. 저는 도로 건너서 논에 내릴 겁니다. 지금 착륙장을 좀 찍어 놓고 처리를 하고 웃기죠. 발 뺐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 상승은 무리니까 혹시 올라갈까 하고 다시 집어넣었어요. 다시 포기하고 착륙합니다. 자, 오늘 세원산에서 이륙해서 그래도 진천 이륙장 찍고 내렸네요. 일로 와서 내려 뭘 살겠다고 계속 자꾸 돌려. 지금 레전드 형님 꼬시고 있어요. 빨리 일로 오라고. 아직 사면에 붙어 있습니다. 조용히 그냥 내리세요. 그래서 레전드 형님도 저 있는 데로서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진천 활공장입니다. 재홍 형은 혼자서 살겠다고 고도를 잡고 어디 문격까지 가나 여기 내리나 한번 봅시다. 여기 구름이 쫙 있어가지고 떨어지는 게 이상해. 내리는 게 이상해. 내리면 나 때문에 내리는 게. 그걸 못 잡아가지고 아유. 형, 하강되는 데서 돌리고 조금 더 잡고 돌렸다가 조정줄을 풀었다 놨다 하면서 너무 빠르게 안 들어가게 조정하면서 내려봐요. 나이스! 미끄럽죠? 여기 찔러. 아이고, 애썼네, 애썼어. 아이, 거기서 그래, 그걸 올라가려고 혼자서 그냥 막, 예? 아유, 이, 또, 구름까지 올라갈 줄 알았더니 그 위에서 더 안 올라가대? 600에서. 어. 아유, 하여튼 잘했어. 아, 그래도 손만. 진천에서 왜 이러냐? 예? 진천에서 왜 이래? 아이, 뭘 왜 이래? 우리가 못 잡아서 그런 거지. 저쪽으로 갔어야 되나 봐.
그 천안 쪽으로 좀 더 기울여서 갔어야 되나 봐. 이 오늘 바람이 딱 일정하게 딱 불어줘야 되는데 분명히 열은 있는데 구름은 저렇게 있는데 구름 밑에 새는데도 못 올라가네. 맞아. 아. 여기다 놓고 저기 뚝방에서 캐요 이렇게 나처럼. 아유. 아우. 아, 예. 야, 1500m 이상 올라갔죠? 야, 이제 봄이라 그런지 1500m 올라가네. 어우, 아까는 시겁했어. 막, 이게 형 옆에서 돌리다가 그냥 날개 후닥후닥 그래가지고.